바로 잡습니다. 이전 주간 랭킹 리뷰 영상에서 야마구치가 탈락 시 안세홍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기만 해도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는 제 착오로 인한 잘못된 정보이며, 본 영상에서는 안세홍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야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는 상황임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자 단식의 안세홍 선수가 어제 펼쳐진 인도네시아 오픈 8강전에서 허빙자오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만한 파이널 게임 승부였음에도 상대보다 월등한 집중력을 토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안세홍. 현재 세계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안세영은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배드민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마침 이번 대회 첫 라운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야마구치가 8강에서 라차녹 인타논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며 포인트 획득에 실패. 안세영 선수가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와 야마구치 선수의 포인트 차이는 1453포인트. 안세영 선수의 근 2년간의 10개 대회 획득 포인트 중 가장 낮은 포인트는 9200포인트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인 1453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승 포인트인 1200포인트를 획득해야 야마구치를 앞지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자신의 월드투어 데뷔 후 최초로 세계 랭킹 1위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1995년 방수현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등극 이후 무려 28년 만에 대한민국 여자단식 세계 랭킹 1위 플레이어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번 대회 안세홍 선수의 폼을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허빙자오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위기 속에서도 느껴지는 여유 있는 모습은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부상과의 싸움입니다. 8강전 허빙자오와의 파이널 게임 도중 수비 상황에서 발목이 접질리며 통증 부위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던 안세홍. 많은 팬들이 이를 보고 큰 걱정을 했을 듯 싶은데요. 부디 큰 문제가 아니어서 천리페이와의 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세홍 선수와 천리페이 선수의 4강전은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안세홍 선수가 승리로 세계 1위 등극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